넌 인간이로구나. 나도 인간처럼 똑똑해지고 싶으니 내게 빨간 불의 비밀을 가르쳐다오.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런 괘씸한 녀석, 당장 비밀을 말해. 그렇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을 테다. 나 그런 거 정말 모른다고요. 저놈을 당장 나무에 묶어라. 그때 바기라와 발루가 들이닥쳐 재빨리 먹을 일을 구해냈어. 며칠이 지났어. 모글리, 여기 대머리 독수리들과 놀고 있어. 우린 가서 먹이를 구해올게. 바기라와 발루가 사냥을 가면서 말했어. 걱정 마.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게.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바지락 소리가 나더니 무시무시한 시어칸이 모글리에게 달려들었어. 모글리, 도망쳐! 어느 틈에 발루가 나타나 호랑이의 꼬리를 꽉 잡았어. 모글리는 비명소리와 함께 재빨리 피했지. 이런 건방진 곰 녀석, 어디 맛 좀 봐라. 화가 난 시어칸은 발루를 물어뜯으려고 했어. 그때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어. 옆에 있던 나뭇가지에 불이 활활 타올랐지. 모글리는 재빨리 시어칸 꼬리에 불타는 나뭇가지를 가져다 댔어. 아, 뜨거, 뜨거! 내 꼬리, 뜨거! 순식간에 시어칸의 꼬리에 불이 붙었어. 시어칸은 펄쩍펄쩍 뛰며 달아나 버렸지. 모든 동물들은 모글리를 칭찬했어. 시어칸은 모글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괴롭혔거든. 얼마 뒤 모글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 오게 되었어. 어? 넌 나랑 비슷하잖아? 모글리는 강가에서 예쁜 여자아이를 만났어. 모글리는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 넌 누구니? 난 모글리라고 해. 난 정글에서 살았어. 정글에서? 정글은 아주 위험한 곳인데. 모글리, 우리 마을에 갈래? 여자아이가 묻자 모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 잘가 모글리! 바기라와 발루는 모글리에게 손을 흔들었어. 모글리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슬펐지만 새로운 세상이 무척 궁금했지. 바기라, 발루! 안녕! 잘 지내! 모글리는 여자아이와 함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오게 되었단다. 모글리는 마을에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